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확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2천억 달러, 우리 돈 220조 원 규모의 추가 관세 대상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양국 사이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국내 상황도 심각합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5살째 이렇게 10만 명대에 머무르면서 고용 절벽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 원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진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9은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먼저 집중적으로 짚어볼 텐데 김지수 기자가 미중 무역 전쟁 상황부터 전하겠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중국산 수입품은 6,031개 품목, 2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철강과 첨단 제품은 물론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 미용상품, 심지어 게사류 등 소비재도 총망라됐습니다. 5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은 후속 조치인데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아 미국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반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소매협회는 미국 소비자에게 부메랑이 될 난폭한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고통을 준다더니 미국 가정이 벌받는 대상이 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American consumers will be hurt because prices will increase. A tariff means a tax on other commodities coming from abroad. 중국은 WTO에 추가 제소하겠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美方的行为是典型的贸易霸凌主义，中方必将会做出必要的反制，坚决地维护自身的正当合法权益。 이번 조치는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인데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